자, 매드팩토의 대안주 두 가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신약 임상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궤를 같이 하는 오스코텍을 한 분이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 이 매드팩토와 가격적인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테라젠 이텍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오스코텍과 테라젠 이텍스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자, 아까 한종민 소장님이 테라젠 이텍스를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역시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사실 아까 이제 매드팩토의 사실 그 전환 청구권은 22년 1월이고 만기일은 23년 1월입니다. 근데 이 테라젠 이텍스도요, 지금 보시면은 2022년 7월이 또 그 전환사채 이전에 발행을 했던 8차 발행을 했던 부분이 또 만기일입니다. 이 구간들을 봤을 때는 매드팩토의 최대 주주가 테라젠 이텍스인데 그 전환사채 구간들이 지금 일정 기간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젠 이텍스는 사실상 그 바이오 유전체 서열 분석 사업을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즉 유전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받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유전자 사업으로 그 포커스로 잡혀져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바이오 사업에도 충분히 눈독을 들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테라젠 이텍스가 매드팩토를 통해서 바이오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 만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테라젠 바이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테라젠 바이오가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을 좀 어느 정도 완료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유전체 분석을 위한 뭐 NGS 기반 워크플로우도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 기업도 테라젠 바이오도 제가 보기에는 상장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그 추측에 관한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이 매드팩토를 통해서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 테라젠 이텍스의 대표이사가 제2의 매드팩토를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언론에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매드팩토의 지분이 테라젠 이텍스가 한 15% 갖고는 있긴 한데요. 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도 단순히 그냥 매드팩토와 테라젠 이텍스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 기간하고 지금 현재 테라젠 이텍스의 전환사채 발행 기간과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지 않을까. 또한 주가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참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가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 2년 전 가격이죠. 그 2년 전 가격이 2020년, 19년 사이에도 이 가격대가 형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좀 흐름을 볼 수는 있겠고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 리스크가 많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한 포인트를 드리자면은 사채 만기일이 22년 7월입니다. 네. 그때 18년도 때 발행을 했던 12,000원 정도 때였었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반토막 수준 부분들은 있죠.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 때 사채 발행했던 게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도 못해도 12,000원까지는 가기는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매드팩토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종민 소장님은 역시 매드팩토와 연결성이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환사채나 뭐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충분히 같이 묶여서 연관되어서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테라젠 이텍스를 알려주셨고요. 자, 이제는 김민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게요. 이번에 어떤 대안주, 역시 뭐 임상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봐야 되겠죠? 네, 아침부터 어려운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전환사채부터 뭐 이 바이오주 얘기하게 되면 네. 채널 돌아갈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쉽게 풀어주세요. 네, 안 풀립니다. 네. 그래서 오스코텍에 대해서는 일단 이 회사 뼈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치주 질환, 골다공증 그리고 또 관절염 치료제 이런 쪽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근데 최근에 부각을 받는 거는 그거죠. 레이저 튄입. 네, 레이저가 나가고 있는데 폐염 치료 물질로 알려져 있죠. 이게 유한양행의 기술을 이전했고요. 이를 가지고 이 얀센이 라이센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알만한 회사들이 다 거쳐져 있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병용 투여 같이 하고 있고 글로벌 임상 3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비슷한 쪽에서 티그리소 아비스틴이란 쪽이 병용했던 부분들이 임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할 수 있는 부분 쪽이 잘 안 되는 거는 나의 기쁨,
이러다 보니까 네. 이 레이저 진입 쪽의 병용이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은 이 레이저 진입에 대해서 FDA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임상 3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만 나오게 되면 확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두 쪽으로부터 다 마일스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마일스톤이라는 얘기는 어떤 기술 아웃을 라이센싱 아웃을 했을 때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금액이다 보니까 예 이에 따라서 오스코텍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당장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쪽에서 네. 예 항체 치매 치료제를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반짝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급성 골수형 백혈병 치료제 기네요. 난치성 네. 유방암 치료제 네. 네, 이런 쪽에서도 신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봤었을 때 이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표적 항암제 쪽에 가깝더라고요. 이쪽에 성과를 또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은 이제 레이저 티닙의 효과가 먼저 나오면서 시장 변화를 좀 더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스코텍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매년 초에 열리니까 뭐 요때쯤 되면 항상 제약바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스코텍의 가격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확실히 떨어져 있긴 하네요. 최근에 근데 또 약식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 보면서 사볼까 싶었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쭈루룩 올라간 단계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길게 보게 되면은, 네. 아직은 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고점 때, 특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입장 쪽에서는 고점 때를 시도하지 않느라고 관점 쪽에서, 일단 매수가는 살짝, 좀 낮춘, 한 3만 7천 원대 정도 쪽으로 바라보면서, 네. 들어오게 되면 한번, 진입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좀 높이 잡았습니다. 지난 박스권 상단부를 다 돌파하는 가격대라고 하게 되면 한 4만 8천 원대 정도까지는 바이오니까요. 네. 네. 그 정도까지 보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는 3만 2,5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것보다 손절가를 좀 더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큰 상황 쪽에서 리스크 관리는 잘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여러분들 성향 잘 아시죠? 변동성이나 이 목표가나 아니면 손절 라인도 수시로 그때그때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튜브에서도 채널 돌릴 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잘 버티고 계십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테라젠 이텍스도 한번 볼까요? 예, 사실 사실 저는 좀 1년 정도 조정받는 종목들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테라젠 이텍스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12,600원에서 1년 넘게 지금 조정을 받아서 지금 거의 한 5,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8,600원에서 9,000원 사이 때 두터운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매직 구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주가는 하락하면서 다이버전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먼저 매수가 한 7,100원 이하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가는 매물대 상단 돌파를 하다가 차익 실현 나올 거를 생각을 해서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아래 하단 이탈을 감안을 해서 6,0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젠 이텍스까지 오늘의 가격 전략 잘 세워드렸는데요. 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솔솔 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드팩터를 포함해서 오스코텍, 테라젠 이텍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